안녕하십니까. 남자보건 프로젝트 연구소장의 박소라입니다. 남자가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기존의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생리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위첼 박사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데서나 볼일을 본다는 기존의 학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어머, 남자들은 담벼락이 화장실 아닙니까? 주로 논이나 밭에 거름 대신 뿌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 혼자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화장실에서 뒷담화는 누구랑 합니까? 이거 남자 화장실의 존재 자체가 지금 잘못된 발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유물을 홍대 세계 맥주 전문점 유적 발굴터에서 발굴해왔습니다. 어? 잠깐만. 바로 이것입니다. 어? 아니 저게 뭐야? 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욕조 아닙니까? 도자기 아닙니까? 봅슬레이 같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소변기입니다. 소변기면? 남자들은 놀랍게도 소변기와 대변기를 따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왜 따로?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소변을 어떻게 봅니까? 소변을 보는 자세는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나 보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목욕 문화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목욕도 여자랑 다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여자랑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은 목욕할 때 그 목욕 바구니에 다양한 제품이 아닌 비누 하나로만 씻었답니다. 말도 안 돼.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샤워 후 이 로션 하나로 얼굴부터 몸까지 다 바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바른 남자도 존재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션을 안 바른... 아니 지금 그걸 저희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저희 연구진도 받아들이기 힘든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은 남자들의 조금 색다른 목욕 문화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드라이기는 머리만 말리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도대체 드라이기로 머리 말고 어디를 말린다는 말입니까? 잠깐만, 도저히 저희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증인이요? 남자가 멸종되기 100년 전 유일하게 남자를 만나본 오나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남자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럼, 많이 만나봤지.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나봤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요?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까? 선생님, 저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유혹하는 동물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말도 마요. 남자들은 1박 2일로 여행 가자고 그렇게 쫄랐습니다. 아, 저 책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멘트가 손만 잡고 잘게. 그건 거짓입니다. 손도 안 잡았어요. 아유, 진짜. 선생님.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100년 전 오나미 선생님께서 직접 남자에게 받은 물건입니다. 저, 선생님, 이게 무엇이죠? 편지예요. 남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편지를 줬죠. 이게 러브레터라는 건가요? 청첩장. 시간 되면 와서 밥 먹고 가래요. 이런 썩을 놈들! 내가 거기 가서 밥을 왜 먹어? 내가 진짜! 아니, 저 선생님! 진짜... 남자보건 프로젝트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외식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르크로동블루의 레이첼 교수님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도 외식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외식할 때 식당에서 기다린 적이 있으신가요? 기본 웨이팅 30분 아닌가요? 에이, 주말은 1시간 이상은 기본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남자들은 외식할 때 절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럼 남자들은 맛집을 다니지 않았다 말씀이십니까? 그냥 빈 자리가 있는 식당 아무데나 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남자들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통일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음식은 종류별로 시켜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맛있지. 심지어 음식이 나와도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럼 그날 SNS 업데이트는 뭘로 합니까? 아니, 사진 찍으려고 음식 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와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뭐가요? 디저트 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저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있습니까? 자, 정숙해주세요.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증인이요? 남자가 멸종되기 100년 전 유일하게 남자를 만나본 오나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저 선생님, 정말로 남자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럼 남자랑 외식을 해보셨나요? 그럼. 남자랑 밥 먹으러 가면 의자도 빼줬어요. 아, 앉으라고요? 딴 데 앉으라고. 밥은 먹었는데 겸상은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아,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오나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속옷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속옷을 하나만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면 어디를 포기한 겁니까? 더군다나 이 하나만 입는 속옷의 종류도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스포츠브라, 누브라, 노아웨어, 거들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남자들의 속옷의 종류에는 삼각, 사각 이 두 가지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속옷을 일주일 동안 입기도 하고요. 뒤집어 입기도 했습니다. 아, 설마요. 그거 애초에 양면으로 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에 발견된 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노량진 남성 전용 고시텔 유적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들의 사각 팬티입니다. 저 뭡니까? 그거 그냥 반바지 아닙니까? 아니, 점프수트 아닙니까? 이것은 남자들의 팬티로서 이렇게 팬티 하나만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민망해서 어떻게 입고 다녀야지. 저 속옷 앞에 있는 그 앞트임은 무엇입니까? 앞트임이요? 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아, 이거 찢어졌네. 이 제품은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아, 불량품. 그리고 속옷을 입었을 때 남자들의 특이한 행동도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어떤 행동이죠? 낀 속옷을 빼는 행동입니다. 아니, 속옷이 어디에 꼈단 말씀이십니까?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쇼핑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예일대학 소비자 심리학과 크리스틴 교수님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도 백화점에 갔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면 10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옷을 사러 가면
마네킹 그대로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 백화점 가면 한 시간은 입어 보다가 둘러보고 올게요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 고르면 언니 여기 새 상품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맞습니다. 만약에 새 상품이 없으면 아, 돈 좀 깎아주세요 언니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매장 언니에게 요즘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물어본 뒤 그걸 바로 샀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걸 지금 저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100년 전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뭐야 다 똑같아 세상에 웬일이야. 저희도 정말 믿기 힘든 연구 결과였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들은 백화점 화장실에서 사진을 안 찍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럼 백화점에는 왜 가는 겁니까? 원래 인생샷은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쇼핑백은 필요 없다며 들고 온 가방에 넣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녀의 쇼핑 경로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여자의 쇼핑 경로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쇼핑 경로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안 거치고 다 그냥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자자 정숙해 주세요.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증인이요? 남자가 멸종되기 100년 전 유일하게 남자를 만나본 오나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저 선생님 정말로 남자를 만나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남자랑 백화점도 가보셨나요? 그럼. 불 꺼진 백화점에 나를 데려가서는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지라고 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 그 백화점 본부장이었더라고. 드라마 내용이랑 똑같네요. 봤어? 오나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컴퓨터 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용산 전자상가 유적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들의 컴퓨터입니다. 남자들의 컴퓨터 선택 기준은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죠? 전 가벼운 거요. 당연히 예쁜 거죠. 전 무조건 핑크색이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의 선택 기준은 심지어 이렇게 신경 써서 구입한 최신형 컴퓨터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PC방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서 하면 되지 왜 나가는 겁니까? 남자들은 돈이 썩어 납니까?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들은 컴퓨터 포맷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무조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은 전부 다 빌 게이츠였던 겁니까? 그 주기적으로 포맷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 폴더 때문이었습니다. 새 폴더요? 네, 저희가 보고 난 남자들의 컴퓨터 바탕화면입니다. 응? 자, 보시다시피 직박구리, 오목눈이, 뜬부기 등 새 이름의 폴더가 많이 있죠. 아니, 남자들은 새를 좋아했던 겁니까? 그럼 저 안엔 다 새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폴더 안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고를 했다면서 왜 발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뭐야? 왜 컴퓨터가 느려진 거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들의 컴퓨터에 주로 떠 있던 화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게 뭡니까? 영자 소설 아닙니까? 아직 이 화면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 선생님 혹시 이 화면에 대해 아시나요? 알지. 이 화면을 한 번도 못 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본 남자는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남자보고 프로젝트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휴대폰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2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통화는 기본을 2시간 하지 않습니까? 2시간 통화 후에 야 자세한 건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 2분 중 25초는
통화 연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깨톡을 할 때 한 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에? 아니 원래 맞장구만 쳐도 다섯 줄은 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음으로만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음이요? 네, 남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응? 뭐야? 이렇게 자음으로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저게 뭐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들은 따로 카메라 어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저희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네, 남자들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네, 남자들은 이런 포토 원땡, 카메라 36땡, 캔땡 카메라, 뷰티땡, 싸땡메라 등의 카메라 어플이 없었고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다들 놀란 척 하시죠?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여행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성리역 유적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들의 여행 가방입니다. 아, 저 여행 가방은 당일치기용입니까? 2박 3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2박 3일로 여행을 갈 때 칫솔 하나만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 그것도 3명이 가는데 1명만. 그리고 챙겨가는 의상도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출발할 때 입는 옷, 바닷가 갈 때 입는 옷, 숙소 도착해서 입는 옷, 저녁 파티할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 그리고 아침 조식 먹을 때 입는 옷 이렇게 있죠. 남자들은 출발할 때 입는 옷. 이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한 벌이요? 네, 심지어 속옷도 입고 간 속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도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나대 도착하면 맛집 가고 주변 명소를 가고 저녁이 되면 사진을 남기거나 파자마 파티를 하고 아침이 되면 조식을 드시죠. 맞아. 남자들은 낮술술 해장술을 마셨습니다. 아니 그럼 남자들은 술을 먹고 해장으로 술을 또 마셨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여행이 끝난 뒤 남겨진 사진도 여자들과는 달랐는데요. 여자들은 이런 사진을 남기죠. 남자들은 이런 사진을 남겼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와, 자, 오늘 발표일을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렬로 모여주시고요. 아, 오늘 특별히 그럼 남자들의 포즈로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예,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싸움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막 거칠게 치고받고 싸웠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응? 남자들은 눈싸움을 자주 했는데요. 아, 그 눈을 깜빡이면 지는 거요? 아닙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시비가 붙으면 뭘 봐? 뭐? 아, 쳐봐. 아, 쳐봐. 쳐보라고. 아, 쳐보라고. 아오, 이거 진짜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이렇게 말로만 싸웠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남자들이 싸움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때리면 쟤 죽어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이유도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뭐 뒷담화를 해서 전남친 얘기를 해서 뭐 살쪘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싸움이 나죠. 남자들은 싸우고 나면 왜 싸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헬스 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실제로 이 기구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에? 아니 저건 그냥 헬스장에 있는 인테리어 아닙니까? 그리고 헬스장에서 입는 의상도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자들은
이런 다양한 의상을 입으시죠. 맞아. 남자들은 헬스장 옷을 그대로 입었다고 합니다. 오, 말도 안 돼. 원래 헬스의 시작은 의상 구입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헬스복 안에 노팬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남자들은 헬스를 몸을 키우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헬스는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 팔뚝, 허벅지가 커지며 특히 가슴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 대체 어떻게 헬스를 했길래 가슴이 커졌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지금 알면서 일부러 발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알았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총 2시간 조금 넘게 운동을 했을 때 여자들은 옷 갈아입는 데 30분, 맞아. 화장 고치는 데 30분, 맞아. 거울 보는 데 30분, 그리고 셀카 찍는 데 30분, 다른 여자 스캔하는 데 30분, 샤워하는 데 30분, 운동하는 데 5분인 반면 남자들은 운동 2시간, 샤워 5분이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 안 돼, 진짜.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자, 오늘 발표를 기념해서 다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렬로 모여주시고요. 그럼 특별히 남자들의 헬스장 포즈로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야, 만져봐. 야, 만져봐. 만져봐. 안녕하십니까? 남자보건 프로젝트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자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다양한 부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얼굴에 대한 자부심, 얼굴 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 부심이요? 네.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얼굴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얼굴이 이 얼굴로 이 얼굴이 이 얼굴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보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에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요. 키를 재는 단위가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171부터 174까지는 175, 176부터 179까지는 180! 에? 이렇게 5단위로 끊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대체 남자들은 키를 왜 속인 거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48이요. 속였죠? 그리고 기계 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장난 기계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먼저 아 이거 그 다음 하는 말은 내가 고칠게! 마지막에 하는 말은 사람 불러야겠다! 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남자들이 상황에 따라 찾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술을 마셨을 때 남자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펀치기계, 야구 연습장, 전봇대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모두 술집만 가는 걸로 알고 계셨죠? 네.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집, PC방. 다음은 술집, PC방. 그리고 술집, PC방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메비우스의 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남자들의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는 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자들을 지배하는 공간으로 남자들은 온통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여기 작은 여자친구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공간은 바로 처음 본 여자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바로
바로 남자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박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아, 그럼 특별히 남자들 군대 인사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아, 예. 아, 그럼 부대 출연! 박사님께 대하여 경례! 연구소장 박소라입니다. 남자들이 멸종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진은 비밀리에 남자들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남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는 형입니다. 아는 형이요? 네. 남자들에겐 아는 형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어떤 존재냐면, 야, 우리 제주도 놀러 갈래? 야, 나 제주도에 아는 형 있잖아. 내가 얘기할게. 오. 아, 그럼 차는 렌트하면 되겠지? 야, 나 렌트하는 아는 형 있잖아. 내가 차 빼달라고 할게. 오. 어, 그럼 잠은 어디서 자지? 나 펜션하는 아는 형 있잖아. 내가 싹 다 정리해달라고 할게. 와, 대박. 야,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 바쁜가 본데? 어?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도 본 적 없는 아는 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는 형은 전설 속 인물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자들의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100년 전 남자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입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확인해보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바로 이렇게 홍대 정혜, 이태원 영주, 가로수길 주연. 아니 왜 앞에 지명이 붙은 겁니까? 연구 결과 그 지역에서 만났던 정보를 함께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같은 지역의 동명이인을 만날 경우에는요? 그랬을 경우에는 홍대 단발지에, 홍대 빨간 원피스지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게 뭐예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어장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남자들은 모두 수산업에 종사했던 겁니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자들은 밤이 되면 홍대라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해? 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어머머머머머, 저게 뭐야? 이때 반응이 오면 너 닮은 사람 봐서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나올래? 등의 멘트들을 던집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저 정도면 거의 스팸 문자 아닙니까? 이게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걸쳤던 어장관리였습니다. 참고로 어장관리를 했던 남자들이 싫어했던 말은 우리 무슨 사이야? 였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어머어머어머,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패션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남자들은 옷을 입고 준비하는 시간이 10분 내외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남자들은 모자 하나면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에 따라 신경 쓰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왁스도 바르고 아씨 나 오늘 멋있는데? 비비크림도 바르고 완벽하게 세팅을 한 뒤 모자를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모자를 왜 저렇게 쓰는 겁니까? 이게 남자입니다.